간지. 아 예뻐라. 보기만 해도 생기발랄. 귀여운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봄. 화창한 날씨에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준비하자고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과 함께 봄을 즐겨봅니다. 따뜻한 봄날 다시 봄초풍하여 봄서풍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반가운 선물이죠.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즐거워하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도 나도 즐거운 봄서풍.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많이 고파요? 네. 밥 먹으러 갈까요? 네. 가자, 얘들아. 역시 봄서풍에는 도시락이 빠질 수 없죠. 각자 아침에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요. 야외에서 먹는 도시락은 역시 꿀맛입니다. 친구에게 엄마 손맛을 자랑하기도 하네요. 폭풍 와서 도시락 먹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도시락 먹어서 좋아요. 그래서 또 오고 싶어요? 네. 화창한 봄날에 맛있는 엄마 도시락을 먹은 기억. 이제 추억이 될 테지요? 왜 우리 지금 밖에 나와서 밥 먹지요? 봄 도시락 더 새롭게 즐기고 싶다면 지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안성맞춤인 도시락을 만나러 왔는데요. 사장님 계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봄도 왔으니까 도시락 챙겨 가셔야죠. 과연 어떤 도시락일지? 먼저 도시락을 만들 재료를 꺼내 준비하는데요. 언뜻 봐도 다 프로딩딩. 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 도시락 만드는 거 맞나요? 선생님 도시락 만드신다면서 이렇게 왜 야채랑 채소밖에 없어요? 아 요즘은 김밥 도시락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지만 샐러드 도시락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샐러드 도시락. 그렇습니다. 내 건강을 생각한 맞춤형 도시락. 바로 샐러드 도시락인데요. 탄수화물을 적당히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구성한 저칼로리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샐러드 도시락의 주 메뉴는 양상추 같은 채소들인데요.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뭔가를 넣네요. 언뜻 보니 식초 같은데 식초를 왜 넣는 거죠? 샐러드 씻는 팁인데 그러니까 샐러드 씻는 것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그 야채 사이사이에 있는 유해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식초를 넣으면은 더 신선하고 유해균으로부터는 좀 안전하고 그런 면으로 씻는 거예요. 봄서풍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인공적으로 조리한 음식보다 건강을 생각한 맞춤형 샐러드 도시락으로 몸은 가볍게 기분은 업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위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전날 2시쯤에 그 다음날 나갈 도시락 장을 다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가실 때 오전 중에는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하루 전날에 전화 주시면은 그 다음날 소풍 가시는데 도시락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맞춰드려요. 저희. 예약만 하면 아침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니.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우리는 몸과 마음 편안히 봄서풍만 떠나면 되겠어요. 봄나들이 샐러드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특별한 도시락이 있어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갔는데요. 어떤 도시락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느새 재료 손질도 막바지. 그런데 준비한 재료만 언뜻 봐도 그 양이 꽤 됩니다. 어떤 도시락일지 기대되는데요. 재료 손질 후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압력밥솥까지 동원해서 만드는 이 요리의 정체 궁금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게 뭔가 이게? 갈비인데요. 갈비는 젓잔날이나 잔치날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영양 도시락에는 갈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어제 저녁에 재워놨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재워놨다니 정말 부드럽고 맛있겠어요. 압력밥솥에서 맛있게 만들어진 갈비찜 이렇게 완성되고요. 다음으로 준비하는 요리는 이건 전복 아닌가요? 오, 이만하면 럭셔리 초코와 도시락 입찜입니다. 간장 양념이 재워 만든 전복찜도 이렇게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튀김까지 등장하는데요.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네요. 지금 이게 만드는 게 뭔가요, 이거는? 아, 이거 대구 살로 만든 강정이거든요. 보들보들 부드러운 대구쌀에 밑간해서 바삭하게 튀겨낸 대구쌀 강정까지 정말 푸짐하네요. 이제 도시락을 꾸며보는데요. 맛있는 샐러드와 채소 월남쌈. 응? 그리고 이건 뭔가요? 설마 이것은? 아니, 오렌지 소라 냉채 무침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도시락은 없었다. 갈비찜, 전복찜, 대구쌀 강정, 소라 냉채 무침, 새우 샐러드, 제철 과일 등등. 뷔페를 옮겨 담은 거 아닌가요? 없는 게 없는 도시락이네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알록달록 예쁜 도시락에 영양까지 잡았으니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초호화 럭셔리 도시락 완성! 럭셔리 도시락으로 올 봄 맛있고 상큼하고 든든하게 즐겨보세요. 짧다면 짧은 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엄마표 도시락도 좋고 건강 맞춤형 도시락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도시락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추억 꼭 만들어보세요.